이게 더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그 종태가 안 잡히잖아요. 명태, 오징어도 안 잡히고 이미 그런 거는 그다음에 바다에서 백상어가 나오고 이쪽 따뜻한 지역에 있는 생물들이 막 잡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징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징조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행기가 못 떴어요. 왜냐면 대기 온도가 50도가 넘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못 해요. 왜냐면 공기 밀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부력이 형성이 안 돼서 비행기가 못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징조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약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2050년까지, 그러니까 2도씨로 우리 지구 온도를 갖다가 제한을 하려고 더 올라가지 않게 2도씨 이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CO2를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들이 다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약속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37%의 CO2를 우리나라에서 절감하겠다. 일본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게 잡았어요.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26%를 절감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 돈이라는 얘기가 그건데 자동차 회사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게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130g per km라는 게 2015년에 유럽 법규예요. 그러니까 1km를 달리면 130g의 CO2만 방출해라. 안 그러면 벌금을 내요. 얼마를 내냐면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법규가 이것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2020년에 95g으로 바뀌어요. 이미 법이 제정됐어요. 이 95g으로.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보면요. 27%의 연비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25년이 되면은 이걸 근데 2050년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50년은 뭐라고 정했냐면 1990년의 CO2 연비 대비 95% 절감이에요. 95% 절감이면 10g 이하예요. 제가 10g으로 찍어놨지만 10g이에요. 10g 이하.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아까 여기 계시던 박지현 책임한테 딴거안 하고 자, 2015년에 130g이야. 2050년에 10g이니까 짝대기 쫙 커. 거기를 갖다 달성할 수 있으려면 짝대기 쫙 컸고 중간중간에 5년마다 읽어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95가 나오고 81이 나오고 67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이거는 정해졌고요. 25년 법규 지금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데 81g을 할지 78g을 할지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88g이에요. 하이브리드가. 소나타 그냥 내연기관이면 110g 넘어요. 그죠? 120g 넘을 거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최고 연비차인데 그게 78g이에요. 유럽에서. 그러면 이때가 되면요, 유럽에 소나타 아이오닉만 팔아야 벌금을 안 내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게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30년이 되면 67g이야. 다 손들어야 돼. 내연기관차를 팔면 안 돼요. 35년부터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팔고 싶으면 무공해한 차를 막 팔아서 기업의 평균값을 67g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2050년까지 꾸준히 매년 27% 연비를 저감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해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제가 다음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죠. 자, 유럽 규제잖아요. 여기 이제 벌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015년 기술을 갖고 연비 절감을 더안 했어. 그래서 130g이야, 나는. 2015년에는 만족했어. 근데 2020년에 95g인데, 난 아직도 130g이야. 그러면, 그리고 나는 저기다가 유럽에다 100만 대를 팔 거야. 가능한 얘기예요. 현대 기아차가 2020년에 유럽에서 기아, 현대 합해서 한 100만 대팔것 같거든요. 그러면 벌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130 빼기 95, 그럼 35죠. 곱하기 95유로, 1g당 95유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2만원, 13만원 하는 거예요. 그럼 35 곱하기 13만원, 곱하기 100만대. 그러면 3조 7천억 원인가? 한 4조 나와요. 예? 자, 미국도 벌금이 있어요. 미국은 좀 작은데 0.1 마이크로 갤런 단위가 좀 달라요. 근데 그거당 14불을 벌금을 내고 곱하기 전체 차 대수를 곱해요. 우리나라도 97g이에요, 20년. 유럽보다는 좀 낮지 않은데. 자, 이거 다 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2015년 기술로 2020년에 그냥 가가지고 계산 안 하고 저 나라 이 지역에 100만 대 파면 벌금이 한 7, 8조 나올까, 6, 7조 나올까, 뭐 지금 나와요. 근데 현대자동차 저기 수익이 한 5조였나? 영업이익. 그러면 장사 다 해가지고 벌금만 내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CO2 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자기가 사는 차가 CO2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비싼 차를. 그냥 회사가 그냥 아유 벌금 내고 그냥 팔 수는 있어도 소비자가 사주질 않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세금이 세제 차이가 많거든요.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무공해 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돼요. 무공해 차가 되려 그러면 수소전기차, 배터리차,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것만 인정을 해주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막 오래가지 못할 차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018년부터 4.5%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되면 22%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캘리포니아하고 10개주에는 저걸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차, 파는 차 비율의 22%에서 한 대만 모질라잖아요. 그럼 벌금이 5,000불이에요. 500만 원. 네? 그죠? 뭐 10만 대가 부족하면 10만 곱하기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올 수 있어요. 딴 회사에서 사와야 돼. 그래서 테슬라가 장사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걔네들이 차를 팔아서는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이 전기차 판 크레딧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금을 내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다 줄 바에는 내가 그냥 벌금 내죠. 그러니까 좀 싸게 파는 거야. 3,000불에서 한 3,500불 정도에. 그래서 장사가 돼요. 중국이 아주 의외예요. 중국이 원래는 전기차에다가 구매보조금을 되게 많이 줬는데 이게 처음에 뭐 만대, 2만대일 때는 줘도 되는데 10만대, 20만대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보조금 주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봤더니 어? 이런 법규가 있네. 무공유차 의무 판매를 해야 되는 법규가 있네. 캘리포니아에서 저걸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왜냐면 이거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안 주고 소비자한테도 부과 안 하고 자동차 회사한테 그냥 너희들이 못 팔면 너희가 벌금 내요. 그러니까 정책 피는 입장에서 되게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19년에 무공유차를 10% 팔아요. 10%. 원래 18년에 8% 팔고 19년에 10% 팔고 12년에 12% 팔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도저히 저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갑작스럽게 저걸 그냥 해.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중국 가고 그 다음에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다 중국 가가지고 제발 늦춰달라. 이거 도저히 못 맞춘다. 그래가지고 늦춰준 게 1년 늦춰줬어요. 19년부터 해라.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0% 넣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좀 액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하면서 LG랑 삼성 배터리 넣은 차는 보조금을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배터리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의무적으로 10% 넣어. 근데 배터리는 중국 거 써.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020년이 돼서 보조금이 없어지면 LG나 삼성이 같이 보조금 없을 때는 우리도 싸울만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비를 맞춰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무공유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되는 게 또 다음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게 우리 그 무공유차들이 왜 또 필요하냐면요. 유럽의 도시에서 대기질 규제 법안이 있어요. 유럽은.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유럽 의회는 법이에요. 그래서 New Air Quality Directive라고 해서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도시에서 납스나 뭐 이런 거에 규제를 질 못 맞추면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누가 소송을 걸었냐? 독일의 56개 도시, 제가 지금 이제는 64개 도시로 알고 있어요. 더 늘었을 거예요. DUH라는 게 도이체 움벨트 힐페라는 건데, 그러면 도이체, 독일, 움벨트가 환경, 힐페가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환경 도움이라는 NGO에서 56개 도시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고 뭐라 했냐면, 대기질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디젤 차를 도심 진입을 금지시켜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가솔린 차도 있고. 근데 트럭이 다 디젤 차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에 식당에 음식 날라주고 꽃 날르고 배달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도시에 디젤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갑자기 유럽에서 트럭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중앙법원이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도시마다 진입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판결을 냈어요. 2월에.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가 연방정부의 법규와 상관없이 내가 대기질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뭐 아까 95g 규제치를 맞춰도 너 못 들어와? 그럼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18년 5월에 이 나라를 또 소송을 했어요. 유럽사법재판소에다가 프랑스, 독일, 영국, 헝거리, 루마니아,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한테 너희들이 대기질을 못 맞췄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벌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없으면 안 되는데 법이 있으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그냥 데모만 하겠죠. 그죠? 법이 없으면 데모하는 거지 좀 깨끗하게 해달라. 근데 이건 그냥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는 2015년부터 화석연료 판매 중단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은 2040년까지 디젤, 그 다음에 또 휘발유차까지 안 받는다. 그럼 2040년이면 내연기관차를 더 못 팔아요, 저기서. 그럼 되게 그 막 강한 법규 같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맨 앞장으로 한번 봐봐요. 이거 2040년 38g이 법규가. 그냥 놔둬도 그럼 38g 내연기관으로 38g 연비를 못 맞춰요. 어차피 다 배터리차나 수소차로 바뀌지 않으면 저걸 못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결코 강한 법이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중국이 갑자기 40년이 되면 뭐 당연한 건데 갑자기 30년에 금지하겠다 이렇게 할까봐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얼마를 언제 저걸 중국 당국에서 아직까지 날짜를 안 정했어요. 근데 저게 발표되는 순간에 또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뭘 어떻게 하냐면 볼보 19년부터 모든 차에 모터를 달겠다. 그러니까 모터단 차를 만들겠다. 엔진은 있어요, 저 차들은. 근데 모터를 달아서 전기로 어시스트해서 연비를 줄이겠다. 폭스바겐 2025년까지 80차종을 갖다가 하겠다. 80차종에 300만 대가 그래요. 그게 폭스바겐이 1000만 대 팔잖아요. 전체 그룹이. 근데 300만 대를 25년까지 전기차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기차가 됐든 플러그인이 됐든 뭐 48V 시스템이 됐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넣겠다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요타 50년까지 가솔린 엔진 자동차 판매 제로에 도전하겠다. 이게 15년에 얘기했어요. 15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저거 나왔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도요타는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기자분들 몇 분 계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25년에는 원래 10g이야. 아까 법규가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법규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또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어요. 25년이나 그렇게 안 하면 차가 안 달리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차도 뭐 38종 우리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 법규도 맞추고 중국 시장도 들어가지고 중국에도 법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맞추려면은 근데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종류들이 굉장히 확대될 거다. 안 그러면 법규를 못 맞추니까. 법규를 못 맞추면 회사가 망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죠. 요거는 그럼 수소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사실은 예측 기간마다 너무너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언제 그 시대가 도래할 건지는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유럽 법규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년에서 30년 사이다.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법규 맞추기가 힘들어지니까. 근데 요거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정부에서 로드맵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다 더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20년에 38만 대가 돼야 돼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보급하겠다고 약 공약해 놓은 것만. 그죠? 그 다음에 25년에는 200만 대. 저거 누적이에요. 또 연마다가 아니라. 30년이 되면 780만 대가 보급될 거다라고 이렇게 정부 로드맵만 갖고 따진 거예요. 그래도 상당한 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요즘 뭐 자동차 어디 세미나에 가거나 뭘 보면요. 딱 차 세 가지예요. 클린. 그러니까 무공해 차. 그죠? 연비 맞추고 CO2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클린 모빌리티예요. 클린 모빌리티. 그 다음에, 프리덤 인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자율주행 차. 그 다음에, 커넥티드 모빌리티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커넥티드 카. 그래서 뭐냐면은 자율주행을 하면서 친환경 차고 그 다음에 막 집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옆차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막 모든 곳에 막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런 기후가 들어갈 거다. 2kW에서 2.5kW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차가 가만히 서 있어도 주행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반 전기차, 연료전지차든 전기차가 주행할 때 평균 몇 킬로와트 쓰는 줄 아세요? 한 7킬로와트 정도밖에 안 써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얘가 한 2킬로와트, 3킬로와트를 먹어. 그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넥티드가 되면은 회차가 데이터 센터가 돼야 돼. 막 여기저기서 오는 정보를 막 데이터 처리해야 돼요. 이건 훨씬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에너지의 차가 이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정혜성 부장님이 지금 주제가 내일 모레인데 이거 할 수 있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위밖에. 그러니까 2위밖에 내가 당장 내일 모레 개발해서 연비를 맞추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건 다 지금 2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공해차 앞으로 쓸 수 있는 차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료전지하고 전기차. 그러니까 두 개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훨씬 유리하겠죠. 두 개의 기술을 다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세네 개밖에 안 돼. 뭐냐면 도요타. 도요타는 아직 전기차 없어요. 아예 전기차를 아직 안 해요. 2020년에 한 차종 내놓겠다고 발표했더니 그 또 기자분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도요타마저 연료전지를 포기하고 수소를 포기하고 뭐 배터리 차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센스예요. 절대 안 돌려요. 왜? 카드가 두 장밖에 없는데 내가 포커 게임을 하는데 남들은 카드 한 장 갖고 있고 난 카드 두 장인데 카드를 왜 버려요? 그리고 왜 연료전지 수소차가 있어야만 하는지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꼭 있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두 장을 다 갖고 있는 회사는 도요타, 혼다, 현대, 그다음에 다이물러 정도예요. 이렇게 한 네 개 회사가 기술을 갖고 다이물러가 올해 9월에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나오겠죠. 나온다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디젤 개발을 오랫동안만 해오고 하이브리드를 안 했던 회사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전기차로만 연비를 맞출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대형차에는 연료전지가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소형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나와서 자꾸만 주행거리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행거리를 자꾸 늘리면 약간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면 충전을 많이 해줘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면 충전기가 커져야 되잖아요. 빨리 같은 시간에 해주려면 용량이 두 배면 충전기가 두 배가 돼야 돼요. 충전 용량이 두 배면 그리드에서 두 배로 쌓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드에 부담이 많이 가고 또 쿨링하는 쪽에서도 또 부담이 가겠죠. 차의 기술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기술 트렌드는 이게 장거리화되고 있고 연료전지는 대형에서 조금 소형화시키고 원가 절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재생 사회로 가면은 왜 수소가 있어야만 되냐 이거죠. 신재생 사회로 가면,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도 수소차가 필요하지만 수소전기차가 에너지 측면에서도 꼭 수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독일에서 2050년이 되면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수요 공급이에요. 뭐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요 회색 라인이 요 연한 녹색이 신재생 에너지가 생성되는 양이에요. 날짜별로. 그런데 전기 수요는 요거밖에 없어요. 진한 녹색. 전기 수요는 일정하죠. 사람들이 뭐 매번 다르게 전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항상 일정해. 중폭에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저 공급되는, 근데 전기는 뭐가 있냐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를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빼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을 빼보니까 이 진한 파란색만큼이 여름에는 남아요. 남아두는 거예요. 저게 생산할 수가 있는데 못 써요. 겨울철에는 저 노란색만큼이 모질라. 그러면은 저 파란색 부분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철에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독일은 전기가 완전 자립이에요. 자립이 되는데 저 많은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냐지. 보세요. 여기 이 전기가 많이 나올 때 픽이 200이잖아요. 단위가 기가와트예요.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예요. 200기가면은 원자력 발전소 200개가 한꺼번에 발전하는 양을 어디다 저장을 해요? 배터리? 배터리 저장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냐면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다가 겨울철에 연료전지로 수소를 발전해서 다시 그리드에 모질할 때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사회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사회라는 거는 곧 수소 사회와 동적으로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서로 없으면은 서로 외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히로진석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도요타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저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유, 몽고나 이 유목민들이 우유를 짜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여름에 암소나 뭐 이런 것들이 젖이 많이 나오대요.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젖이 안 나온대요. 근데 거기는 냉장고도 없었고 옛날에. 그러면은 이 우유를 저장해가지고 겨울철에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치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가 우유면 수소는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딱 맞아요. 왜? 수소로 만드는 순간에 운송이 편해져. 그죠? 그 다음에 장기로 보존이 가능해. 그러니까 딱 그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꼭 자기의 이름을 대고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힘없는 사람이 했던 사람을 얘기를 댔고요. 다음 페이지죠. 자, 그러면은 왜 수소, 전기차도 필요한데 왜 꼭 수소차가 필요하냐. 보세요. 지금 모터나 인버터, 구동하는 모터 인버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나 똑같은 걸 써요. 자, 그러면은 배터리 시스템 가격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가격하고만 비교해보면 돼요. 근데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게 승용차예요.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배터리 하나도 안 실어도 돼요. 빵원. 좀 과장해서 빵원. 주행거리가 커지면 배터리 가격만큼 기울기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근데 수소는요, 주행거리 하나도 없어. 수소 땡가 안 달아도 연료전지 시스템은 필요해. 그러니까 초기 가격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그러면 연료전지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수소탱크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탱크 가격이 기울기에는 이제 쭉 주행거리에 따라서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죠. 몇 킬로에서 만날 것 같아요, 지금? 400킬로면 약간 다이블러처럼 약간 저 연료전지를 싸게 계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게 레인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여기를 다이블러가 한 350km 정도로 봐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한 600km, 650km 정도까지. 그러니까 근데 승용의 주행거리에서 한 600km 되잖아요. 그죠? 5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료전지가 승용에서는 전기차랑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도 다음번에 나오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전기차보다 가격이 좀 싸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죠? 근데 그 완전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원가 절감 다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승용 얘기고, 그러면은 13톤짜리 트럭, 아니 버스. 우리 그 공공버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해봐. 버스 13톤짜리를 갖다가 주행하는데 배터리 양, 연료전지 시스템 가격을 딱 해보면 또 만나겠죠? 또 만나죠, 여기. 요거 몇 킬로인 것 같아요, 대충? 100킬로 맞아요. 한 100킬로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100킬로 가는 차하고 연료전지 차 한 400킬로 가는 차랑 가격이 비슷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전기차로 400킬로 가려고 그러면 가격이 여기야.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승용에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상용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액션2 40톤짜리 덤프트럭 얼마일 것 같아요? 40톤짜리 덤프트럭 한 50km 5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차 한 27km 25km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승용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박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선박은 더 커. 그러면 더 멀리 향해야 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2018년에 발표됐는데 그 선박 부분에서 CO2를 감축해야 돼요.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선박에서도 이게 법제화 되려고 그러는데 2035년에 선박용 연료가 이 까만 게 여러분께는 벙커심. 예? 벙커심은 이제 빵으로 하죠, 거의.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연료, 바이오 디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LNG. 이 녹색이 이게 수소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한 70%의 연료 선박이 수소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배터리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승용차에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무게가 늘어날수록 연료전지가 필요해진다. 그래서 저거는 연료전지는 꼭 승용이 아니더라도 없어져서는 안 될 기술이에요. 무공해로 운전을 하려고 하면. 다음 페이지. 자, 이건 넥소가 아니라 투싼. 우리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좀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디자인이 그냥 일반 투싼이라고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미라이보다. 근데 이 차가 한 역할은 되게 커요. 왜냐면 전 세계 충전소를 갖다 건설하는데 일조를 한 차예요. 왜냐면 양산한 수소차가 없으니까 아무도 충전소를 안 지었어요. 충전소를 지어도 운행할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다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공교롭게도 18개국이나 많은 나라에 팔았는데 한 대 산 나라도 한 두 나라 돼요. 충전소 하나에 한 대. 그 나라가 핀란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차의 역할은 다 했다. 근데 이때는 기술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내구가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정부나 리스, 3년 리스 뭐 이렇게만 팔았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넥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는 내구가 이제 한 10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위에 가서 보시면 되지만 밤새도록 돌려요. 밤새도록. 그래서 한 5,000시간을 밤새도록 돌려요. 5,000시간을 우리가 한 10년을 봐요. 왜냐면 1년에 한 500시간을 운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00시간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고객들한테 드린 건데 이제 지켜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나올지.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해본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영하 30도에서 시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평창에 가서 또 시험을 또 반복하면서 또 실수한 것도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하 30도에서 또 안전하게 시동이 되겠고요. 주행거리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운전하든 한 600km 나올 거예요.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여름하고 겨울의 주행거리가 뭐 짧아지냐 그랬는데 전기차랑 연료전지 차이가 틀린 게 뭐냐면요. 연료전지는 폐열이 있어요. 왜냐면 연료전지가 한 65도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120도에 냉각 수는 없지만 65도짜리는 있어요. 그래서 65도짜리 열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그 실내를 갖다가 그 데워줘요. 근데 그게 좀 모자라니까 우리가 PTC 히터라 그래서 히터를 좀 보조로 넣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아요. 근데 전기차는요, 생으로 히터를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 거야. 지금 기술이 뭐 그게 아니라 차의 그 기본 성능상 폐열이 있는 차냐, 폐열이 없는 차냐의 차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죠. 수소차는 600km를 가니까 에어컨 틀어서 50km 까먹어도 550km니까 느끼질 못하세요, 잘. 근데 만약 200km 가는 전기차가 50km를 까먹어봐. 그럼 4분의 1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차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수소차를 빨리 충전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써도 뭐 충전소 가서 충전하면 되는데 그런 좀 느낌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따가 저 부품 보시지만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뭐 나중에 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재밌게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니 그 다음에 저희가 수소 탱크에 대해서는 한 10몇 개, 15개 정도의 뭐 충격도 하고 뭐 해서 다 안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그 뭐 횟수 제한이 있다는데 그런데요. 그 횟수가 꽤 많은 횟수예요. 그래서 평생 타셔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게 많은 횟수예요. 그 다음에 앞에 충돌하면은 어떠냐면은 앞에 연료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충돌을 하면은 전기 쇼트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볼티지가 400볼트인데 연료전지가 빨리 60볼트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딱 맞으면 그러니까 에어백이 딱 터지는 순간에 전압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한 3.5초 만에 탁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와가지고 문짝을 잘라내고 뭐 해도 전기 감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안전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죠. 이거 동영상인데 한번 앞에 충돌한 거 보세요. 이게 넥소차입니다. 꽤 심하게 봤죠. 실제로는 절대 사고 안 날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절대까지 심하게. 이거는 넥소 밑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후방 충돌하는 거예요. 저렇게 돼도 어떤 고체 물질이 탱크에 닿질 않아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탱크 저렇게 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우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기술회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충돌 시험장 가가지고 우리 이거 할 때 700바 다 넣어가지고 시험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진짜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고,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우리 충돌을 테스트 하시는 분들한테 저거 700바 넣어서 하자고 하니까 못한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디서 했냐면 자동차 성능시험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남양 쪽에. 거기 가서 하고 안 터지는 거 본 다음부터 해요. 간이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탱크처럼 설계를 못해요. 다이물러 엔지니어나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저렇게 설계하라 그러면 못한대요. 왜? 무서워서.
우리 충돌 정도 한다. 근데 뭐 못해.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다이블러를 만났죠. 친구들 만나니까 다이블러를 개발한 사람이 좀 그 동영상을 좀 보내줘. 우리 애들한테 좀 보여주게. 네? 이것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저 많이 들었으니까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 이제 다 아시니까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 차마다 한 10kW 정도의 발전을 해줄 수 있어요. 10kW 정도를 해줄 수 있어요. 10kW는요, 일반 가정, 세대 가정이 쓸 수 있는 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대가 서울 시내에 풀렸다. 그래가지고 10만 대가 10kW를 내는데 뭐 블랙아웃이 될 것 같아서 이래서 박원순 시장이 연료전지차를 그리드에 좀 꼽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리드 포트만 딱딱딱딱 만들어 온다. 그래서 10만 대가 딱 가서 꽂아준다. 그러면은 1기가와트예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전기를 10만 대만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의 어떤 페어머스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가 있거든요. 거기 교수님이 하는 프로젝트 뭐냐면 연료전지 전용 주차장을 세우는 거예요. 연료전지차 전용 주차장, 수소차. 그래서 차가 오면 그리드에 꽂아. 그러면은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하면 전기를 뽑아가. 그 다음에 내가 뽑아간 전기만큼 나갈 때 돈을 받아. 예? 그래서 이게 가상 발전소예요. 우리가 말하는 네, virtual power plant라고 해서 개념이 가상 발전소라서 발전소는 없는데 내가 아무 때나 그리드에 전기가 필요하면 가서 꽂아주면 돼. 그죠?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전기 없다. 차들 가서 꽂아라. 근데 수소차는 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몇 시간 전기 줘도 3분 만에 충전하면 되잖아. 가서 또. 그래서 또 갔다가 여기다 주차시키면 또 뽑으면 되는데 전기차도 이걸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가 몇 번째 전기 충전했는데 전기가 모자라는데 내가 진짜 차 불리려고 충전했던 전기를 거기다 갖다 받쳐요. 그럼 나 어디서 충전해? 지금 전기가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차도 뭐 이거 뭐 vehicle to grid 뭐 사실 이게 vehicle 차에서 grid로 뭐 이런 기술을 한다 그러는데 전기차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수소차는 그게 맞는 개념이다. 우리는 충전을 또 따로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20만 대, 30만 대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 세 개의 전기가 나오는데 그죠? 30만 대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년에 팔리는 차가 100만 대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만 대가 그 많은 차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미세먼지 제거하는 홍보 동영상인데, 이거 텔레비전에서 봐? 네? 텔레비전에서 봐? 네, 한번 보세요.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된다든지 그러면 네. 없으시면 제가 자 이거는 뭐 너무 복잡해요. 뭐 수소가 수소차가 이렇게 되면 수소의 생산 공급 유통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부품이 160개가 넘기 때문에 부품업체들도 일자리 창출 맨날 노래 부르는 거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페이지요. 지금 이제 아까 지금 그 유럽 차들이 지금 수소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까지는 대응이 하는데 25년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25년에 다 수소차를 양산한다고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대표적인 데가 BMW. 그죠? 그 다음에 GM도 25년쯤. 아우디 폭스바겐도 25년쯤. 했는데, 보시면 수소차 기술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협업을 해요. 그죠? 이분은, 저희가 이제, 저, 아우디랑 이제 기술 개발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뼈 빠지게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뭐, 아우디를 주냐,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기술이 있는 두 회사는 절대 협업을 못 해요. 왜냐면 내가 160개 부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이물러는 이번에 이제 양산 한다고 했고, GM 한다는요, 연료전지 전문 업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 GM은 지금 국방용 트럭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하고 있고, 20년 좀 후, 저, 초반쯤 되면은 둘이 같이 시스템 생산해가지고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이 폭스바겐 아운, 이게 아운이잖아요. 지금 발라드하고도 스택 개발하려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연장 계약까지 했어요. 신문에서 나왔고. 근데, 저희랑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자라고 이제, 개발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특허 공유예요. 특허 공유고, 우리 부품 업체를 갖고 와서 쓸 수 있게. 예,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더 협업 관계는 더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페이지. 자, 이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투싼을 거쳐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뭐 해야 되냐? 아까 보시면 상용차는 훨씬 유리했죠? 트럭, 버스. 지금 이거가 굉장히 시장이 지금 시끄러워요. 니콜라라는 업체가 40톤짜리 트럭 만든다고 했죠. 테슬라가 세마를 만든다고 그랬죠. 도요타가 LA 항구에서 또 연료전지 트럭 40톤짜리 지금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서 트럭하고 버스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트럭하고 버스는 내구 100만 킬로를 요구해요. 승용차는 한 16만, 20만이 되면 되는데, 버스 트럭은 100만을 요구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주행 속도가 되게 느려요. 섰다 갔다 맨날 이 전권장만 다니니까 평균 주행 거리가 15km 정도, 16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만 km를 달리려면 10배 이상의 내구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스택을 개발하는 게 저희 다음 과제예요. 저기를 갈라고. 지금은 뭐 갈아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목표는 갈지 않고, 아니면 한 번만 갈고.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다음 페이지죠. 자, 그래서 수소위원회라는 게 하이드로젠 카운슬이 국제적으로 생겨가지고, 저, 전기차는 앨런 머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보가 착 되는데, 수소는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CEO들이 만나서, 유명한 회사들이죠, 다. 여기서 만나서, 같이 홍보하자. 수소를 홍보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13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회원이 한 50개 정도가 됐어요. 한 2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유명한 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에너지 구조가 보세요. 원자력 한국 21%, 일본 20%, 화력 69%, 60%, 수력 일본이 좀 폭포가 많이 나와요. 그죠? 좀 많아. 근데 우리나라 기타 신재생은 일부분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작으니까. 근데 우리도 이거 4%라 그러지만 실제로 4%가 안 돼요. 이건 저기 저 쓰레기 소각, 그 다음에 패널 수입해서 태우는 거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4%지 태양광 풀려면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일본은 CO2 절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신재생도 없는데, 자기네 나라의 신재생이 빵인데, 어떻게 수력만 있고, 그죠? 어떻게 CO2를 없앤다는 거죠? 일본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본은 97%의 에너지를 수입해요. 우리나라도 97%의 에너지를 수입해요.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내 돈 주고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왜 탄소가 들어있는 에너지를 내가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CO2를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키고 저가 온실가스 저가 못하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돈 주고 살긴 사는데 탄소가 없는 연료를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탄소가 없는 연료가 뭐가 있어? 전기하고 수소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기는 바다의 해적 케이블을 다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호주에서 이미 호주에 아주 싼 갈탄으로 수소를 만들었어요. 이미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입하겠다. 남미에서는 풍력으로 해서 풍력 전기로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수입하겠다. 여기는 수력으로 된 걸로 수입하겠다.
노르웨이 수족도 수입하겠다. 이미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사우디에는 태양광을 건설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어서 갖고 온다. 근데 이게 참 바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저게 가능할까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사를 검색해보세요. 손정희 회장이 사우디에다가 300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300개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사우디에 낮에는 300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300기가 나와. 밤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리드 조절을 어떻게 해? 사우디에서 뭐 저거 다 써요? 전기를? 뭐 하겠어요, 그걸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수소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입하려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저게 그냥 일본이 그림만 그리는 거나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놨어요. 25년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풍력, 갈탄, 천연가스, 수력, 바이오, 태양광 다 싼 데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운송용으로 액화시키든지 아니면 암모니아한테 붙여가지고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수송을 해서 자기 한국으로 갖고 와서 재처리를 해서 국내 유통과정을 거쳐서 엔드유저한테 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하겠다. 이게 일본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이 수소 얼마를 수입해야 되고 그때 단가는 얼마를 수입할 거고 이 로드맵이 다 있고 요 사진 한 장 한 장에 일본의 대기업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액체 수송소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 이미 건조하고 있고 목표가 호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액화해서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개발한 선박으로 2020년에 동경의 항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동경올림픽을 수소경제사회로 간다는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아베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치밀하게 국가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승용은 너무 하나예요. 사용거리가. 이 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 차가 쓰는 연료는요 전체 연료의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발전, 제철, 그 다음에 뭐 그 화학연료로 쓰이는 스톡 모든 거를 정유 하는 데 쓰는 모든 거를 수소로 쓰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이거는 호주의 한 업체인데 나라라고. 원래 암모니아가 비료잖아요. 비료를 쓰는데 암모니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이제 수출입이 돼요. 근데 수소를 질소랑 붙여가지고 암모니아로 수입해서 여기서 깨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야라라는 회사가 원래는 암모니아를 비료를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자기가 선언을 하는 거야. 아 나는 미래의 에너지 업체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그럼 신재생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싼 연료로 내가 수소를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갖고 오겠다는데 그러면 해외에 그렇게 에너지가 풍부하냐? 신재생이 보세요. 여기가 필바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사막. 근데 거기에 면적이 남한의 5.5배예요. 근데 인구가 60만밖에 안 되는 사막 지역이야. 저기다가 태양광을 다 깔아요. 그래서 발전을 하면 25,000기가와트의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25,000개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25,000개야. 그래서 25,000기가와트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우리 전 인류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해서 원자력 발전소 대수로 환산을 하면 몇 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겠어요? 한 13,000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오는 에너지를 호주의 신재생으로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 상당하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수소도 뭐, 수소 너희들 생산 저기 하는데, 만드는데 뭐, CO2 나오지 않냐, 천연가스 개질하면 그런 공격을 받는데,
그거는 단시간적이죠.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도 그러면 신재생에서 나왔는데 우리 신재생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논쟁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이걸 좀 반복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암모니아 소형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암모니아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수출하겠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일본이 이미 호주 갈 때는 이게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하는 손발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충전소를 다 까는데 5천억이 든다고 뭐 비싸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저거 한 척 건조하는데 얼마 될 것 같아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저거 두 척 해요. 두 척. 두 척 해서 뭐 한 척 하면 또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척 하는데 저 공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종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죠. 아, 2월달이다. 이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죠. 중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연료전지를 2006년까지 하다 2007년까지 하다가 2008년 때 오바마 정부가 수소차 지원을 안 하니까 중국도 따라 안 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멈췄다가 12년부터 다시 지원해주기 시작했고 16년에 국가에서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충전소가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죠. 우리나라는 현대차 하나만 하잖아요. 중국에 이미 수소트럭하고 버스를 만들어서 보조금 받는 회사가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너무 몰라요. 물론 지수는 아직까지 지수 수준은 떨어지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들은 말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장자구라는 데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2022년에.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정부가 거기에 수소버스 3,000대, 승용차 2,000대를 굴려라, 굴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구호일 수만 있잖아, 그냥 구호.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달에 장자구를 방문했어요. 걔들이 보여줘. 수소버스 1,500대용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이미 이번 7월에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소 생산 시설을 하고 자기가 몇 배로 이거 저기 올림픽 전까지 더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수소를 생산할 시설을 벌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이 강하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뭐 일본, 중국, 호주 이런 거 좀 보셨고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가 이제 310대 뭐 충전소를 22년까지 하고 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좀 실행력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해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청원도 내시고 뭐 비난도 내시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되게 감사드리고 뭐 요번 계획대로 하면 내년 중이면은 좀 여러분들이 충전소 좀 편하게 좀 그 충전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정부하고 뭐 국회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같이 싸워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